안녕하세요, 바이림입니다. 저희 채널이 드디어 첫 수익이 들어왔어요.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 한 달에 20몇 달러 정도씩 벌리는 것 같긴 했는데, 이게 뭐 전체가 얼마인지 이런 건 어디서 보는지 몰라서 모르고 있다가 이메일을 받았어요. 이제 100달러 넘었으니까 인출할 수 있다고. 그래서 인출을 했죠. 그래서 첫 수익이 104달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, 지금 이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105,477원이네요. 뭐 수수료 떼고 뭐 환전 수수료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수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수익이 생기니까 신기하기도 하고, 목공 외로 또 돈을 버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. 처음에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가진 장비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카메라에 녹음되는 게 너무 안 좋아서 마이크만 저렴한 걸로 하나 샀다가 영 별로라서 또 하나 사고, 뭐 이런 실수들을 반복했죠. 그래서 그때부터 산 장비들, 그리고 뭐 꼭 유튜브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겸사겸사 산 것들 생각해보면, 처음에 이제 마이크를 몇 종류 샀고, 그리고 카메라 스탠드를 또 몇 종류 샀고, 그러다 결국에 카메라를 샀죠. 그리고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또 구입하게 됐죠. 그러다가 무선 마이크가 이제 좋은 게 나와가지고 또 거금을 들여서 무선 마이크 세트를 사고, 그렇게 촬영을 잘 했는데,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간략한 이런 영상들을 찍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야겠다. 그리고 제가 가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어둡고 초점도 잘 못 잡고, 그래서 최근에 그 카메라 동영상이 좋다고 하는 이 아이폰 12 이거를 또 용량 큰 걸 샀어요, 동영상을 찍겠다고. 그래서 이것도 한 거의 200만원 정도, 좀 넘게 애플케어하고 뭐하고 200만원 넘게 산 것 같고,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면,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영상 편집하는 곰믹스 프로라는 걸 5만원 주고 결제해서 쓰다가, 또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그 캐나다 프로그램인가 그랬는데, 그것도 한 12만원인가? 그렇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파이널 컷이 좋다고 그래가지고, 그 애플 전용 프로그램이죠. 그래서 덜컥 사기는 좀 그래가지고 애플 노트북, 맥북 쓰고 있는 분한테 좀 빌려서 파이널 컷을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. 저는 물론 전문적인 작업은 안 하지만 그냥 인터페이스와 그런 깔끔함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컴퓨터를 샀죠. 아이맥 개봉기로 올렸었는데 아이맥을 샀고, 그리고 프로그램을 또 샀고, 그렇게 지금 산 걸 다 더해보니 유튜브로 돈을 한참 더 벌어야지 본전이 나오겠는데요. 근데 뭐 그걸 떠나서, 제 유튜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목공으로 소통하고 또 뭐야 저희 공방을 홍보하고 이런 목적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. 처음에는 막 영상 편집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,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까 좀 편해졌어요. 그래서 블로그 올리듯이 그냥 툭툭 올리고 있잖아요. 이렇게 영상 편집하고 있고, 다행히 이제 이 돈 들여서 산 전화기하고 컴퓨터 이런 거는 잘 쓰고 있어요. 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이제 초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, 뭐 노출도 신경 쓸 거 없고 너무 편해서 좋고요. 그런 다음에 집에 가면 이제 컴퓨터에서 바로 그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어서, 드린 돈만큼 제가 뭐 활용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편하게 영상 촬영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유튜브 때문에 뭘 사는 일은 없을 거예요. 약속 드릴게요. 목공 장비 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튜브 한다고 돈을 너무 써가지고, 지금 있는 장비들 이제 잘 활용해서요, 최대한 저희 구독자분들과 자주 만나 뵙는 걸 목표로 계속 유튜브를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